신기하기도 내 목소리로 AI 성우가 읽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마케팅 길라잡이 5분 특강입니다. 오늘도 유익한 생활 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인데요. 오늘은 내 목소리와 똑같은 AI 성우 만드는 방법 무료 말씀드리겠습니다. 텍스트만 입력하면 AI 성우가 읽어주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. 브루에서는 최근 내 목소리를 분석하여 똑같은 AI 성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데 생성 및 적용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브루 실행 및 AI 목소리 생성 시작, 브루 설치 PC 기준 설명드리겠습니다. 화면은 제 PC를 캡처하는 내용인데요. 자, 화면에 브루가 보이죠? 자, 이미 설치가 된 상태에서 설명드리는 거니까요. 사이트 들어가서 다운로드 먼저 받아서 설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바탕에서 브루를 실행하겠습니다. 실행하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뜰 텐데요. 왼쪽 상단에 있는 새로 만들기를 누르겠습니다.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를 선택하겠습니다. 성우가 글을 직접 읽으면서 영상을 만드는 내용이라서 이걸 선택했고요. 자, 맨 상단 보시면은 AI 내 목소리라고 나오는데 무료 제작이라고 나와 있죠. 이 만드는 과정에 바로그를 통해서 AI 내 목소리로 들어가겠습니다. 자, 만드는 와중이다 보니까 나가기가 뜰 텐데요. 나가기 누르시면 되고요. 자, 화면이 그 AI 내 목소리 만들기 화면입니다. 30문장만 녹음하면 AI 내 목소리를 만들어드려요 라고 나와 있고요. 밑에 시작하기를 누르겠습니다. 자, 설명의 내용이 있고요. 읽으신 다음에 다음 누르면 되는데 조용한 곳에서 5에서 10분 동안 30문장만 녹음하면은 AI 내 목소리를 무료로 제작합니다. 이때 이제 원하는 목소리의 톤을 생각하면서 어떤 스타일로 녹음할지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기타 안내사항이 나오는데요. 자,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이니까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.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다는 내용이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누르시면 되고요. 브루 AI 목소리 녹음 방법, 브루 설치된 상태에서 PC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. 마이크 설정함이 나오는데요. 자, 밑에 보면 마이크를 선택하는 칸이 있는데 눌러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마이크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거 하기 위해서는 PC에 미리 마이크를 연결한 다음에 인식되는지 확인하고 테스트에서 음질이 높은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마이크를 선택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 마이크가 잘 작동합니다로 나와 있죠. 말하는 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.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. 자, 보시면은 이제 연습 문장을 먼저 읽게 되는데요. 다람쥐 헌 쳇바퀴 타고파 라고 나와 있는데 녹음하기를 누른 다음에 이 내용을 읽으시면 됩니다. 자, 다 끝났으면 녹음 종료를 누르시고요. 다음 누르시면 되고요. 이제부터 본격적인 문장을 읽으실 텐데 자, 30문장이나 나와 있죠. 첫 번째 문장을 나와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. 자, 녹음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아래 문장을 쭉 읽으시고요. 녹음이 끝나게 되면 들어보기로 다시 들어볼 수가 있고요. 문제가 있다 판단되시면 다시 녹음으로 녹음하시면 됩니다. 이런 과정 거치시면 되고요. 좀 본격적으로 보면은 이제 동의하고 계속하기 나와 있는데 30문장을 쭉 읽으시면서 들어보고 다시 녹음하는 걸 반복하시면 됩니다. 자, 마지막 30번째 문장을 다 읽게 되면은 녹음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. 브루 AI 목소리 사용 방법, 브루 설치 PC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다 끝나게 되면은 자, 계속할까요? 마지막으로 끝난 거니까 확인하겠냐고 해서 계속하기 누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목소리 이름을 설정해야겠죠? 내 이름을 넣거나 저는 마케팅 길라잡이로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. AI 성우로 만드는 과정이 거치겠죠? 자, 다 끝나게 되면 이렇게 활용하라는 내용이 나오고요. 완료를 누르면 됩니다. 자, 다시 한번 새로 만들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만들어서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로 들어가고요. 그 다음 비율 영상 뭘로 할 거냐 해서 유튜브로 설정하고 다음 누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영상 스타일 고르는 게 나오는데요. 전 튜토리얼 영상 스타일 하고 다음 누르겠습니다. 자, 이 다음에 이제 주제랑 대본을 만드는 게 가능할 텐데요. 주제를 설정해서 입력하고 거기에 맞춰서 AI가 대본도 생성해 줍니다.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AI 목소리가 있는데요. 이걸 변경을 누르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 가지 성우들이 쭉 나오는데 맨 위에 있는 AI 내 목소리가 있습니다.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마케팅 길라잡이 만들었던 내 목소리가 보이고 있는데요. 아직까지 생성 중입니다. 그래서 시간을 좀 기다리게 되면은 이제 완료가 되고요. 자, 생성 완료했다는 메시지가 뜬 상태에서 아까 똑같은 활용 방법 나옵니다. 아까 문서 옆에 있는 요 아이콘을 누르거나 상단에 있는 AI 목소리에 들어가서 설정하는 방법인데요. 확인 누른 다음에 자, 화면에 영상이 제작된 상태에서 음성만 바꾸는 겁니다.
아까 보여드렸던 목소리 아이콘을 눌러서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, 누른 상태에서 자 AI 내 목소리를 선택하시고 마케팅 길라집이 다 완성됐죠. 자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마케팅 길라집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적용이 된 다음에 음성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내 목소리와 똑같은 AI 성우 만들 경우 체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. 내 목소리 AI 성우 생성에 30분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. 문단이나 전체 음성을 교체가 가능합니다. 자 문단 하나씩 이렇게 마케팅 길라잡이로 바꿀 수도 있고요.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한꺼번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. AI 목소리 설정으로 들어간 다음에 AI 내 목소리를 누르고요. 자 마케팅 길라잡이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저 옆에 있는 점세기를 누르게 되면 목소리 삭제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지울 수가 있는데요. 무료 제공은 계정당 한 개만 가능하며 여러 번 테스트를 한 다음에 잘 되는 곳으로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들어보신 다음에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싶으시면 목소리 삭제를 삭제하시고요. 다시 녹음해서 만드는 것들을 몇 번 반복하다가 좋은 걸로 선택하시면 되겠죠.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Let it go.